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80년 5월 당시 신군부 세력에 맞서 살아있는 경찰의 본보기가 됐던 선배 경찰관에 대한 추도식이 거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소임을 다했던 이들의 희생정신에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배 경찰관들이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앞장선 5.18 당시 선배 경찰관들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경찰 유족들은 애써 눈물을 참아내며 헌화와 분향으로 고인의 넋을 달랬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민주 인권 경찰의 길을 제시하였으며 고귀한 희생은 오늘날 우리가 서 있는 민주사회의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안병화 전 전남 경찰국장과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은 신군부의 발포와 진압 명령을 거부했고, 정충길 경사와 이세용, 박기웅, 그리고 강정훈 경장은 현장에서 근무 중 순직했습니다. 5.18단체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때 그 자리 5월의 하늘 아래서 억울하게 아버님을 잃었던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12살 소년이었습니다. 특히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은 80년 당시 경찰서 내에서 발포금지 군내 방송과 시민 세력을 설득해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후 군사 재판에 해부돼 파면됐고, 90일 동안 모진 고문을 당해 후유증으로 투병하다 지난 1985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희에게 딱그 말씀만 하셨어요.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 하고,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너희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할 만한 일은 하나도 한게 없으시다는 말씀. 그런 과정에서 아버지가 강경 진압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는 대충의 얼개는 알고 있었지만. 경찰청은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한편 경무관으로 추사했습니다. KBS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신안군 의원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신안군의 도시개발 계획을 이용해 24억 원 상당의 아파읍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전라남도의 친환경 선박용 극좋은 단열 시스템 실증 기반 구축 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024년까지 사업비 252억 규모로 추진되는 친환경 선박 극좋은 단열 시스템 국산화 실증 사업은 지금까지 프랑스 GTT사에서 기술을 독점해와 국산화가 될 경우 LNG 화물창 설계 기술료로 한 척당 100억 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목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